엑셀특과 IT 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채연앱입니다. 오늘은 유튜버와 관련된 사이트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유튜버들에게는 더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아는 사이트이긴 하지만 모르는 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녹스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유튜버들의 채널 랭킹이라든가 아니면 월 예상 수입, 그 다음에 순위, 그 다음에 올린 동영상의 랭킹 또는 뭐 검색어 분포라든가 아니면 트렌드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내 등수는 몇 등이고 내 채널은 몇 등이고 내 월 수입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한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을 밑으로 이제 쭉 한번 내려보죠. 유튜버 비교하는 거, 등수라든가 또는 월 예상 수입, 랭킹, 그다음에 동영상의 또 랭킹. 내려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채널이 인기가 있고 순위가 얼마나 되고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며 수준, 즉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어 트렌드, 그 다음에 랭킹, 그러니까 검색어 순위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채널뿐만이 아니고 어떤 동영상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지 조회 순위라든가 그 랭킹, 동영상만의 랭킹도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사이트 자체가 추천하는 채널이라든가 그런 것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유튜버 비교하기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급상승하고 있는 순위가 급상승하고 있는 채널이 몇 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김숙TV를 한번 들어가 보죠. 들어가 보면 이 채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랭킹이라든가 우리나라 랭킹, 뭐 평점, 그 다음에 올린 동영상 개수, 그 다음에 월 예상 수입 같은 거,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또 제휴 수익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독자는 얼마이고 조회수는 얼마이며 평균 얼마다.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밑으로 좀 내다가 보면 일자별로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도표로도 나와 있고요. 상당히 분석을 잘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 수입이 있는데요. 예상 수입을 들어가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하는 블랙핑크에 대해서 월 예상 수익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원화로 지금 이 예상 수익이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대략 이 정도 된다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이죠. 쭉 나와 있습니다. 일자, 월, 연수입까지 다 대략 나와 있습니다. 인기 유튜버 순위를 보면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구독자라든가 또는 조회수가 많은 랭킹을 지금 게재를 해놨습니다. 뭐 아시는 채널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채널도 있을 것입니다. 대략 이런 사람들, 이런 랭킹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가서 위에 보시면 한국 인기 유튜버 어워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들의 랭킹이 되겠죠. 연수입이라든가 또는 조회수라든가 구독자 이것도 클릭을 해 보면 자세하게 분석이 돼서 나와 있겠죠. 상당히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부러운 유튜버들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도 있고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만든 그런 채널도 있겠죠. 동영상 랭킹은 채널이 아니고 지금 급상승, 조회수가 늘어난
순위별로 집계를 한 것입니다. 가까운 시간 내에 올려서 조회수가 급속히 올라간 그런 동영상이겠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겠죠.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 사이트에다가 유명한 유튜버의 주소를 채널 주소를 입력을 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도서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분의 채널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유튜버 비교하기에 들어가서 꼭 뭐 여긴 아니라도 되지만 조금 전에 여기서 직접 메인에 있는 주소 창에다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하면 입력을 하면 그 대도서관에 대한 채널 분석이 나오겠죠. 세계 랭킹, 우리나라 랭킹, 그 다음에 올린 동영상, 최근에 1개월 동안 그다음에 구독자 수라든가 조회수 뭐 이런 다양한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김숙과 같은 그런 식으로 유튜브 수익도 뭐 간단히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올려놓은 날짜별로 조회수라든가 수익이 나오겠죠. 다양하게 분석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널 예상 수입에다 대고 클릭해서 대도서관의 채널 주소를 입력을 하고 조회를 하면 나오겠죠. 대도서관의 월 예상 수입은 이 정도 되겠다. 그래서 그의 총 수입은 얼마, 동영상당 평균 얼마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보시는 여러분도 한번 자기의 채널을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런데 아직 1,000명이나 또는 4,000명 광고 붙일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시는 분의 수익은 제로로 나옵니다. 만약에 그분의 주소를 입력하면 랭킹이라든가 뭐 다양한 건 나오는데 이 수익에 대해서만큼은 제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분 더, 한 사람 더 주소를 입력을 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구독자가 제일 많다는, 자그마치 구독자 수만 1억 명이 넘는다는 퓨디파이라고 하는 분의 채널의 주소를 한번 입력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퓨디파이의 채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의 주소를 복사하고 메인 창에 조회하기에 붙여넣기를 해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퓨디파이가 나왔습니다. 클릭을 하면 많은 사람이 조회해서 그런지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현재 구독자는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세계 랭킹은 2위네요. 그 다음에 그분의 국가 랭킹은 1위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올린 1개월 동안 올린 거는 30일 동안 20개를 올렸다. 아, 상당히 많이 올리는군요. 그 다음에 예상 수익이 나왔고요. 상당하네요. 예상 수익이.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주소, 채널 주소를 이 조회에다가 주소를 입력해서 한번 예상 수익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동영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계 랭킹 또는 우리나라 랭킹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또는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